바로 블랙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또 흔들려. 또 흔들려. 또 흔들려. 또 흔들려. 또 흔들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따씨 말했다시피 우리가 중국 요리 먹을 때 네. 짜장면만 그렇게 짬뽕 먹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고민되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거네요. 어. 말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냉면을 봤어도 약간 살얼음을 얼려서 얹어져 있는 이 냉면은 처음 먹어봐요. 일단 그 자체로 일단 시원해 보입니다. 네. 호텔이 좀 셰프시지. 네. 먹으면 되지. 네. 일단 맛을 보세요. 맛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렇죠. 맛은 거짓이 없죠. 없죠. 다비도 어제 드셔보시면. 육수도 한번 딱 떠서. 이 당추랍니다. 네. 어우, 침등 하면 침등 하네요. 북한에 와서도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냉면 중에 일단 면발이 좀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국물 맛이 담백해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용조용 얘기를 하세요? 정말 살아온 맛이 왜냐면 그 뭔가 진정성 그쪽같이 오케이. 말할 때 그럼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방정 떨고 네, 음식을 죄송합니다. 나가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은 정말 어떻게 일부러라도 표현을 못해요. 맛은 그렇죠. 거짓이 없죠. 맛을 사실 평가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일단 드셔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냉면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아. 그 식초와 겨자를 안 넣어도 아 물냉면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아. 네. 난 깜짝 놀랐어요. 맛을 보고. 수박냉면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수박냉면. 아,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최초? 예. 처음이에요? 아, 이거 어머님은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아, 저는요, 5년 전에 이거를 했거든요. 5년 전? 5년 전에 저희가 1년 더 빠른데요? 아니, 그래도요, 제가 시작한 거는 네.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그보다. 특허예요. 네. 네. 지금 약간 흥분을 하셨어요. 서로가 먼저다라고 해서. 네. 사실은 왜냐면 네. 음식은요, 원조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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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뭘로 특허를 내신 거예요? 수박, 면하고 네. 육수로요. 어? 이 수박이라는 거는 닭하고 부드러운 맛이 딱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닭 육수를 뽑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박 껍질이 들어갑니다. 네. 어머님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어머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냉면 장사를 저 인천 하평동 냉면 골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가면은 냉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를 어떻게 특별하게 좀 살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서 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정말 이게 될까? 손님들 입에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면서 해온 게 지금 5년째 됐습니다. 예. 그럼 근데 그 매운장을 만드실 때도 혹시 수박즙을 좀 쓰셨나요? 수박도 좀 들어가지만 다른 과일을 좀 같이 섞어서 다른 저희는 과일이요? 뭐 육수 비법은 다 공개할 수 없겠지만 인천의 수박냉면 같은 경우에는 또 손님들이 직접 이렇게 수박을 파서 비벼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맛이 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전에서 온 거는 약간 좀 묽거든요. 냉면 네. 면 자체가 약간 보라색을 띄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혹시 되게 좀 뭐 특별한 면인가요? 아, 분홍색으로 색깔 나오죠? 이게 예. 수박에 일단 갈아서.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면 색깔이거든요.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우와. 근데 저거 바로 요리해서 나왔을 때는 정말 맛있지. 오. 눈이 진짜 얇아요. 저거를 찬물에 바로 예 바로 식힙니다. 자, 어,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물어가셨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나 이런 면은 지금 사실 처음 보시거든요. 어머니 만져보시네요. 불러온 데 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단 면발 한번 만져보세요. 전문가 어떠세요 어머니? 네, 부드럽긴 하네요. 야, 저 면 정말 맛있겠다. 간만 다 뽑은 면발이거든요. 네. 대전 수박냉면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 수박냉면을 먹고 소화를 더 잘 시켜주는 이 소라시키가 있습니다. 소라시키? 그 뭐예요? 네. 가자미시키는 들어보셨죠? 네. 소라를 삭혀가지고 시키를 만든 겁니다. 어머 비린내 안 나요? 안 나요. 수박 껍질까지 같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박 냄새도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 아니 냉면이랑 소라시키를 어떻게 먹어요? 네, 다른 냉면 같은 경우는 김치가 나오는데 이 수박 냉면은 이랑 같이 나옵니다. 맛을 보세요. 그러니까 입반찬처럼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랑 함께 한번 또 드셔보세요. 소라 부분을요.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 소라가 한번 먹어보세요. 20대 초반이거든요.